네, 갑자기 호흡이 심하게 가쁘거나 심장의 두근거림이 심할 경우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바로 병원을 찾아 심전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국군수도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 제동기화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최범식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 심부전. 평소 심부전 증상을 앓고 있었던 최범식 상사는 훈련 도중 몸에 심각한 이상을 느껴 국군수도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심장이 이렇게 숨이 안 차져가지고 또 이렇게 심장이 좀 부어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좀안 좋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심부전 환자들이 일정 부분은 심장이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까지는 괜찮으셨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누워 있는데 숨차서 누워 있지 못할 정도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한 100m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고. 국군 수도병원을 찾은 최 상사는 3개월간 충분한 약물 치료를 시도했지만 이미 좌심실과 우심실의 기능 차이가 생겨 별다른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 제동기화 치료를 결정했는데요. 이 치료는 심장 제동기화 치료기를 몸속에 넣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에 전기 자극을 줘 좌심실과 우심실이 규칙적이고 효율적으로 뛸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약물 치료를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시다가 아마 뭐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신데 50대를 못 보고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심장 제동기화 치료는 이제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생존율 연장도 이제 고려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이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치료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나마 좀 도움을 줄수 있어서. 심장 제동기화 치료 이후 최 상사는 호흡곤란 증세가 현격히 완화됐습니다. 심장 기능 또한 회복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또 문의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하는 것도 또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자문 다 구해서 와서 수술한 거고 지금 만족해요. 최근 우리 군에서도 심부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이런 추세에 맞춰 최상의 의료진과 의료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심부전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갖춘 건데요. 병원은 이번 최범식 상사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똑같이 어느 날 뛰었더니 숨이 차기 시작한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 똑같이 이 정도 뛰었는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으면 그럼 이제 조기에 검사를, 초기에 이게 심장병이다, 아닐 거다라는 그게 갈림길에서 그 감을 이제 일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상생활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 진료를 보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